안녕하십니까. 저는 돌덩이TV 돌덩이 강사입니다. 소방기계 핵심단다 100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1차 75번, 76번 문제입니다. 버스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면서 한 문제씩 암기 및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7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소방대 연결 송수구와 체크밸브 사이에 자동 배수 장치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간단히 쓰시오. 3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림을 먼저 보시면 연결 송수구 옆에 자동 배수 밸브, 끝에 체크 밸브가 있는 모습입니다. 정답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소화 작업 후 송수구와 체크 밸브 사이에 배관 내에 고여 있는 물을 자동으로 배수시켜 배관의 동파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가 정답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른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연결 송수구 보시면 대지로부터 0.5m에서 1m 이하에 설치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나올 수도 있으니 별도로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 송수구부터 체크 밸브까지 연결되면서 그 중간에 자동 배수 밸브를 그리시면 됩니다. 7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에 설치되는 개방형 헤드와 폐쇄형 헤드의 기능을 비교 설명하고 각각의 설치 대상을 두 가지 쓰시오. 6점짜리 문제입니다. 첫 번째 기능, 두 번째 설치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형 헤드의 기능은요, 감열부가 없으며 가압수를 방출한다. 그리고 폐쇄형 헤드는요, 감열부가 있어 화재를 감지하고 가압수를 방출한다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치 대상인데요, 개방형 헤드 같은 경우는 무대부 그리고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폐쇄형 헤드는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아파트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좀 간단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개방형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4번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란 정상 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 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 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열리는 헤드를 말합니다. 모양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란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있는 헤드를 말합니다. 이 차이점을 보시면 이 중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중간 부분이 있는 것은 폐쇄형, 그리고 중간 부분이 없는 것은 개방형. 이렇게 그림으로도 구별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